저는 오늘 경선 과정 자료 공개 그리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선 과정과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그리고 경선 중단 가처분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결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 역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그리고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 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흠결 없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바일 투표 그리고 당원 대상 ARS 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맡겼고 또 이후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정 경선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부정 경선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작년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 관한 것이지만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선거에 불복하는 125곳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는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년 반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는 1년이 아니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년을 넘어서 이제 1년 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정말 법원부터 법을 지켜야 할 법원부터 법을 어기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에 관한 진행 상황들도 이렇게 부적절한데 지금도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저는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어려운 게임입니다. 전쟁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